고려 국왕은 어느 방향으로 도망쳤느냐?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아, 저 산 너머로 도망간 것 같은데. 원활을 찾아라. 모로, 나도 아무 연통 못 받았어. 정말 금시초문이요. 너희 왕이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어젯밤 인근에 백산이라는 곳을 지났다. 어디로 향하는 중이겠느냐? 백산을 지나갔다면 아마 중주로 향하는 길일 거요. 중주? 그렇소. 거긴 절도소가 있는 큰 고을이오. 길을 안내하라. 호조. 그렇사옵니다. 그 자는 보통 백성이 아니옵니다. 이런 전란의 와중에도 무장한 사내들을 십수명씩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호족들밖에 없사옵니다. 멈춰라! 말발 굽소리다. 배하와서 몸을 펴시하옵니다. 바람사! 고려군이다! 배야, 배야! 동군사에 왔습니다! 동군사! 동군사! 배야, 배야의 몽진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사옵니다! 그래, 고맙소. 지금 충주로 향하는 길이오. 배하, 충주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피하라니, 왜 그러시오? 아뢰옥기 황공하오나 그 일대의 호족들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군사를 징발하기 위해 여러 호장들을 만났으나 하나같이 배하의 명을 받들지 않고 소신을 적대적으로 대싸옵니다. 그런 곳으로 행차하셨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